19세기 미국 뉴욕에서 신문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들 뉴시즈. 거리 위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유쾌하고 활기찬 노래 외에 20여 명의 배우들이 선보이는 발레와 탭댄스 등 일사불란한 무대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데뷔 13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배우 온주환 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두 송이였던 꽃이 풍성한 다발로 변하고 탁자 위에 놓인 과일은 배준성 한 접시 가득 채워집니다. 5월 7일까지. 미술관 중앙에 걸려있는 작품은 이를 따라 그린 소녀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정물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렌티큘러 기법을 활용해 보는 위치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움직이는 정물화가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작품 감상을 위해선 요리조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적인 그림을 움직여야지 자기를 이어갖고 움직여야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유럽 등의 미술관에서 촬영한 명화들을 배치해 자신만의 미술관을 연출한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